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원래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교육 방송 컨텐츠로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TV에서 3년 반을 방송을 해온 이제 4년차 베테랑. 베테랑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나름 중견 DJ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 6월 5일부로 이제 아프리카 TV에 스포츠 BJ 메달을 받게 됐어요. 스포츠 BJ 메달을 물론 제가 신청해서 받은 거지만 제가 이번에 스포츠 BJ 메달을 받게 된 이유는요. 저는 사실 아프리카 TV 방송을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 저는 2013년, 2014년 뭐 그쯤부터 저는 이제 스포츠 기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스포츠 기자 활동을 시작해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야구와 관련된 소식이나 기록을 위주로 기사를 쓰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제가 야구를 좀 집중적으로 봤던 쪽은 원래 메이저리그 쪽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KBO 리그 쪽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메이저리그하고 KBO 리그 쪽 소식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사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썼던 기사들은 포털에서 김승훈 기자 뭐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고 저는 여태까지 이제 쭉 지금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쭉 기사를 쓰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지금 제가 요즘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에 가보면 또 제 기사를 썼다가 뭐 추가 해석을 하는 뭐 그런 뭐 링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기엔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 좀 지금 블로그 관리가 조금 약간 좀 이래저래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썼던 기사를 제가 방송에서 해설하는 컨텐츠를 시작을 했어요. 해설하는 컨텐츠를 시작해서 제가 그동안 기자 활동을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주로 어떤 컨셉으로 기사를 쓴다. 어떤 컨셉으로 분석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토크 방송 때마다 제가 그날 쓴 기사가 있으면 저는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추가로 방송에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방송에서 해설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 교육 컨텐츠 있는 날도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여러가지 컨셉의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만약에 또 컨디션이 괜찮은 날이면 제가 또 스포츠 중계방송도 수시로 진행을 할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스포츠 중계니까 스포츠 방송을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방송을 하려면 TV 소스를 직접 가져와야 됐었는데 저는 사실 TV 소스 가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TV의 다이렉트 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년 가을부터 근데 야구가 끝나고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 축구 소스를 계속 받아와서 어떻게 보면 축구 BJ로 좀 더 알려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야구 기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구 기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올해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약간 야구 컨텐츠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뭐 역사 컨텐츠, 뭐 지리 컨텐츠 뭐 이런 방송들은 다 그대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역사와 스포츠를 아우르는 두 가지 이제 여러 방면의 컨텐츠를 아우르는 이제 멀티 컨텐츠 BJ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BJ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베스트 BJ 선정될 때는 교육 스포츠 분야 복합으로 좀 약간 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제 추세로 봐서는 베스트 BJ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애청자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제가 아직 베스트 BJ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막 관심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BJ 선발과 관련해가지고 신규 선발과 관련해서 이제 공지가 뜰 거면 이제 제 이름 담아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더 앞으로 이제 스포츠 컨텐츠 방송 야구 중계 뭐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러시아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때 또 이제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좀 심심하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저랑 뭐 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도 좀 하시고 이제 저랑 뭐 같이 뭐 응원도 좀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응원 중간중간에 약간 좀 스포츠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기록들 좀 토대로 제가 좀 약간 제가 제 능력껏 많이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좀 되게 다양한 지식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역사 방송뿐만 아니고 스포츠 방송에서도 지식 테이너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스포츠 BJ 선정 편성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 이제 스포츠 BJ 메달 받은 만큼 그만큼 나름 제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처럼 또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베테랑 BJ 지식 테이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